안녕하세요. 팔레온곰님 판별TV의 판별 영상입니다. 2014년 2월 1일자 팔레온곰 인사, 금융기관 뉴스에 개설 계좌와 가압류 사건입니다. 19일이 201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100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고 이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져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2010년 2월 18일 날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금을 1억 5천만 원 차용금을 11년 2월 17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차용증서 작성해 준 거죠. 원고는 2011년 11월 28일 위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현재 예치금과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15곳에 피고 앞으로 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있는 금액, 그 다음에 그 계좌에 앞으로 들어올 금액을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피고는 가압류 결정 송달 당시에 15개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가 없었습니다. 계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 중단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계좌가 없는데 이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은행에 장래 입금될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시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가압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디 있는가 아예 없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예금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러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채권 가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래 입금될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채권이 없죠. 근데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계좌가 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기해서 장래에 들어올 예금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하지만 계좌 자체가 없다면 언제 입금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종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피압류 채권이 부전조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집행 절차는 바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된 건 맞지만 집행 절차가 종료돼서 즉 종료는 여기서는 그 금융기관의 송달이죠. 송달 때로부터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맞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자의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액이 있다면 집행 절차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15곳 금융기관 모두의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의 피압류 채권, 즉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했고 결국은 가압류 결정 통달 이후부터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5년의 소멸시효,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